이제 그 교육 기구를 통해서 많은 부분이 또 함께 교육을 크게 하자, 마음으로. 다시 보고, 자, 하나, 둘, 셋. 선생님, 감사합니다. 아, 네, 아마 비싸서 또 이런 거. 자, 그리고. 화려한 부전 선생님께 인사.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남학생들. 역시 이제 나는 나누느라고 힘들었지만 나는 오늘 어디가 전국인가 생각이 들 정도로 이 많은 학생들이 한 자리에 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불구하고 이 자리에 모여서 선생님 생각해봤습니다. 무엇을 할 것인가. 자, 여기는 그냥 행사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과학적인 역량과 또 그런 꿈들을 가질 수 있는 아이들에게 한 가지 기회가 주어지는 시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멀리 미국에 있는 선배님이 여러분들이 과학적인 지식을 많이 가진 학생으로 성장하기 바란다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를 마련해 주셨고 저 역시 이 일이 힘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선생님들의 도움과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이 시간이 참으로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여러분 키트가 1인당 한 6만원 정도의 키트입니다. 가벼운 가격의 그런 키트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이걸 잘 활용하셔서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선배님을 대신해서 말씀드립니다. 선배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걸 제공해 주시면서 마음이 힐링이 되셨대요. 어렵고 힘들었던 학교 다니던 시절에 꿈을 펼치지 못했던 그 시절을 생각해보면 여러분들의 꿈이 꼭 이 시간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한빈누리를 통해서 꼭 이루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덥고 좀 흥미롭지 좀 안 좋지만 여러분 열심히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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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마을강독댁에서 그 실험연구를 여러분들 그 도와드릴 황석진 선생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김원 선생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연주원 선생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테스트 과학인원에서 재수 중이신 박유민 박사님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강의는 이기혜 박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나머지 또 박사님들은 양경호 씨가 먼저 우리가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실험을 할 것은 저기 위에 적혀져 있는
비롯해서 POCT 기반 스마트 헬스케어 솔루션 굉장히 긴데 POCT라는 거를 들어본 적 있어요? 무슨 사람? 없는 사람? POCT는 폴리노모티아 테스트에서 굉장히 작은 한 방울로 우리가 무언가를 진정을 진단한다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커먼센스한 보통한테는 커먼센스하지 않고 우리같이 나이가 드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커먼센스한 POCT니까 나중에 여러분들 핸드폰에서 찾아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 나와있는 나노 메디슨 인테그레이트 NTIT, BTIT 요 슬라이드는 2000년에 나노 테크놀로지가 시작한 다음부터 2001년부터 제가 만들어서 초청관에서 사용했던 그 슬라이드예요. 지금은 NT, BT, IT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지금부터 24년 전인 2000년도에는 NT가 뭔지, IT가 뭔지, BT가 모르는 시절이었어요. 그때 많은 과학자들이, 나를 포함한 정말 많은 과학자들이 향후 미래에는 NT, IT, BT의 융합이 된 그 밑에 있는 휴먼 인터페이스 텔라메디슨 나노메디슨이라는 물건이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 우리 한국말 말로 귀신 시나라 까먹는 같은 소리를 그때 많은 과학자들이 시작했어요. 아주 시작을 했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앞에 놓여져 있는 과학 키트가 여기 아래에 있는 나노메디슨의 하나의 실험체예요. 우리 박사님 간단하게 양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유민 박사님께서는 아주대학교에서 생화학 및 생물공학 분야의 석박사 과정을 거쳐서 현재 카이스트 나노종합기술원에서 전기화학 면역센서 반도체 공정 개발 공학식 유전자 분석 분석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박수로 다시 한번 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카이스트 구설연구소 나노종합기술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유민입니다. 오늘 제가 강의를 좀 해달라 요청을 받아서 어떤 걸 할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기술적인 것보다는 여기 이국에 계신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아마 저희 회사나 앞으로 또 이런 쪽으로 관심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좀 저희 회사랑 이런 것들 위주로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방금 소개를 받은 대로 카이스트 구설 연구소예요. 그래서 대전에 카이스트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과기부 과학기술정통부 산하에 있는 정부 연구소예요.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연구소입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바이오 센서에 실험 물질을 넣어주게 되면 첫 번째 단계를 통해 핵천 물질과 결합되어 있는 바이오 물질, 이번에는 실험 물질과 반응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전자가 배출되는데요. 배출된 전자를 측정기기를 통해 측정을 하는 것이 마지막 단계인 전기화학 신호 측정 단계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걸 세계에 맞춰서 한동안
아까 보신 소장기를 끊어주시고 그 핸드폰이나 핸드폰으로 스탑워치를 20분, 30분, 40분 세팅해 주시고 범트랙을 한 방울씩 떨어뜨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센서가 준비되셨으면 센터의 솔루션이라고 적혀있는 용액의 뚜껑을 제거하시고 포장지를 제거해주시고 거기 있는 탭을 씌워주시면 됩니다. 그걸 씌워주신 후에 준비된 센서에 각각 한 명당 한 방울씩 떨어뜨려주시면 됩니다. 떨어뜨린 동시에 이제 그 스탑워치를 진행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개를 동시에 한 사람당 네 개 동시에 이제 센터 솔루션을 드랍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샘플 솔루션만 다 모든 센서에 떨어뜨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한 방울씩 떨어뜨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수박을 제거하고
지금 보고서 작성이 있어서 시간 간단하게 여기 나와있는대로 적어주시면 괜찮을 것 같거든요. AI 강사와 첫단 문학과 아니면 바이오 메디컬 전형으로 왔죠. 그리고 적어주시면 되고 몇 점은 지금 내용들 중에서 추려서 작성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선배님 감사합니다. 아닌가? 자, 이거 어디다 쓰는지 모르겠다 손. 어디다 쓰는지 모르겠다고. 놀라지 마. 거기에 삽입을 하는 거야. 그 제목이 뭐야? 저거 AI 저거 AI 강사 첫단 문학 과학 나무 바이오 메디컬 중간 과학 저게 제목이야? 제목은 그 제목이야? 저거 애들 일단 좀 이 생각 실험 재밌어? 보고서 신청서 그 화보 제대로 적어. 안녕하세요. 아까 너네 대출적으로 니네 생긴 것 같은데 할만하구나.
워싱액이라고 있는데 이 워싱액을 주방을 떨어뜨린 다음에 아까 우리가 검체액을 닦을 때 이쪽 면을 사용했거든요. 그러면 이번에는 워싱을 닦을 때는 다른 쪽 면을 사용하는 거예요. 다른 쪽 면을 사용해서 속정액은 한 방울 했어? 나 세척액이 이거니? 어. 흡수를 시켰어. 이제 버리는 거 아니야? 연봉으로 버려? 이제 버리겠지. 새거에 1번 흡수시켜? 1번 아니에요. 1번 그냥 이 상태로. 1번 나 해야 돼. 이거 어떻게? 이거 닦아? 일단 두 번째 거. 이거는 그냥 된 거 어떻게 된 거 닦아? 아 닦지 마! 아~ 너 닦아 봐. 실험이 끝난 바이오 센서들은 처음에 장갑이 들어있던 지퍼백에 잘 끼워주시면 되겠습니다. 200. 나 혹시 사진 찍어도 돼? 고마워. 200. 그다음에 M 누르면 돼. 누르면. M 누르면 10초 세지고 그 다음에 C 누르면 결과값 나와. 1번 이제 이거일까? 이번 얼마 안 남았어요? 내가 이걸로 그냥 계속해서 빠진 거 3번도 얼마 안 남았대요? 용액 닦아내는 거 아니에요? 한번 빼고 다 해요. 아, 예쁩니다. 닦아내는 거 아니지. 시간 내고 닦아내는 거. 그럼 10인 거야? 한번 그 마지막에 뽑는 거랑 얘랑 아, 맞아. 야, 뭐 진짜 나 260이나 맞아, 김이한 진짜. 내가 이한이보다 똑똑해. 진짜 오, 내 똑똑하다. 오, 다시 눌러? 이번에? 오! 오! 감치빈? 재미! 괜찮아, 나도. 씨? 씨? 우려했던 것만큼 많이 풀렸지만은 다 1학년도 열심히 생각합니다. 근데 2학년도 4학년도 시간이 있죠? 어, 시간 거야. 오늘 행사 제가 마무리할 텐데 정말로 멀리서 오셨어요. 여러분들 위해서 선생님께서 정말 고생 많으셨고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기를 정말로 기원합니다. 선생님께 정말로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부사 선생님께서 우리 동무님이랑 계속 연락하시면서 여러분들 다시 부탁을 기대라고 굉장히 많이 준비했었어요. 우리 부장님께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보고서랑 소감문은 주말에 꼭 쓰셔야 돼요.
알겠죠? 네. 생기부에 잘 반영이 돼야 되겠죠? 네. 여러분들 즐거움을 바라며 오늘 행사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박수! 이후 여러분들 패널 안내는 김영호 선생님이 했는데 정말로 마지막까지 조심해야 돼요.